오늘은 한 달 만에 50만 개 판매를 돌파한 미연 컵라면을 먹어봤습니다. 가격은 편의점에서 1,700원에 구매했고요. 이 제품의 특징은 미연을 넣어서 감칠맛을 극대화시켰고 마늘과 고추로 얼큰한 맛을 살려 더 맛있게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칼로리는 460, 전자레인지 조리는 불가하다고 합니다. 컵라면 내부를 살펴볼게요. 컵라면 안에는 면과 분말 스프가 들어있네요. 컵라면 바닥에 건더기도 많이 들어있네요. 파도 보이고 고기 건더기도 보이네요. 그럼 조리를 시작해볼게요. 처음에 분말 스프를 넣어주세요. 뜨거운 물을 휴지선까지 부어주세요. 뜨거운 물을 다 부었으면 뚜껑을 닫고 4분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오, 4분이 다 지났고요. 이제 먹어볼 차례. 미원 컵라면 맛이 정말 궁금하네요. 어떤 맛일까? 여러분들도 궁금하시죠? 국물 맛은 칼칼하니 매콤하고 시원하네요. 이제 면을 한번 먹어볼게요. 뭔가 특별한 맛은 나진 않지만 감칠맛은 잘 살린 것 같고요. 무난하니 괜찮은 맛이었어요. 매콤한 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드셔보세요.